하자마 상이 재단할 건데요. 앞판은 2장 재단하시고, 시접은 1cm, 밑단만 4cm, 뒷판은 골선으로 한 장, 밑단 4cm, 나머지 시접은 1cm씩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선이 살짝 퍼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단 시접 주실 때 같이 따라 퍼져서 하시면은 위로 올렸을 때클 수가 있으니까 약간 0.5cm 안쪽으로 해가지고 재단을 해주시면 박음질할 때 편합니다. 저는 이렇게 두 장을 재단을 했고요. 단추분 라인에 가위밥 줄게요. 뒷판은 골선으로 한 장을 재단을 했고, 중심에 가위밥 줘서 표시를 해주세요. 위아래다 표시를 할게요. 제가 사용하는 원나 같은 경우에는 앞뒤 구분이 잘안 되기 때문에 초코를 이렇게 표시를 해줄 거예요. 앞뒤 구분이 이게 정확히 잘안 돼서 뒷면을 초코로 이렇게 항상 표시해주면 편해요. 앞판에 왼쪽 가슴에 포켓 하나를 달아줄 거라서, 원래 진동선 있죠? 깎아주기 전에 원래 진동선. 거기서 단추분에서 3cm 가가지고 11cm, 10cm에서 포켓을 그려줬어요. 저는 이거 안단도 재단을 해야 돼서 여기를 자를 거거든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패턴을 재단을 해줬거든요. 12cm, 12cm에서 여기는 이 라인 처리를 할 거예요. 파이핑이든 아니 원단 살짝 접어가지고 넣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상의 왼쪽 가슴에 달아줄 거거든요. 안단을 재단을 해야 되는데, 앞판을 훼손하기 싫으면 여기를 구멍을 살살살 내가지고 재단하셔도 되고, 그게 불편하시면 가위로 잘라가지고 재단을 해주세요. 두장 재단해 주시면 돼요. 안단선 따라서 잘라줄게요. 일단은 이렇게 잘라줬거든요. 안단도 재단했고, 시접은 밑단 4cm, 나머지는 1cm씩 줬어요. 어차피 밑단은 나중에 잘려 나갈 거긴 한데, 봉제할 때 편하라고 그냥 똑같이 4cm 줬습니다. 이렇게 두장 재단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뒷부분에는 표시를 이렇게 해줄게요. 소매를 재단을 했어요. 아래 4cm 잘라준 거 있잖아요. 이거는 골선으로 해서 이렇게 두 장을 재단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파이핑을 중간에 넣을 거거든요. 그다음에 소매도 두 장. 재단을 했고, 중심점은 가위밥을 줘서 표시를 해놓을게요. 중심점이랑 여기. 여기도 표시를 해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중심점, 뒷판이랑 앞판이 길이가 틀리잖아요. 그 중심점을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면 봉제할 때 편하겠죠. 이렇게 초코로 표시해 주셔도 되고, 뒷판, 앞판이 다르니까 뒷판 부분을 표시를 해주세요. B로 이렇게 지적을 해줄게요. 왜냐면 D가 앞으로 오면은 이게 소매 모양이 이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표시를 해서 봉제할 때 유의하셔야 돼요. 카라도 골선으로 해서 두장 재단해 주세요. 시접은 1cm씩, 소매도 다 1cm씩 줬어요. 시접은. 이제 바지 재단할 건데요. 식사 방향 맞춰가지고 바지를 넣어 주시고요. 앞판 같은 경우에는 주머니 3cm선 접어가지고 재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앞판 상의랑 마찬가지로 여기 미디선 여기 맞춰가지고 재단을 해주시면은 체크 모양이 앞뒤가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옆선이 이렇게 딱 맞춰지는 게 만들었을 때 예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네, 무릎선도 표시를 해주세요. 무릎선. 나중에 봉제할 때 여기 맞춰서 봉제하게 표시해서 가위바 표시도 해주세요. 시접은 다 1cm씩 줬어요. 그리고 바지 아랫단 부분 있잖아요. 제도할 때 4cm 밑단 잘라줬잖아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골선으로 앞판 두장 재단을 했고요. 뒷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장을 재단을 했어요. 길이가 이렇게 틀리니까 이렇게 따로 표시는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짧은 게 앞판, 긴게 뒷판. 그리고 중심 표시 다 해주세요. 중심 라인에 나중에 봉제하기 편하게 다 표시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바지도 마찬가지로 중심선에 표시를 해주세요. 그냥 무릎선도 봉제하기 나중에 편하게 무릎선도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머니 이렇게 안감은 다음으로 재단을 할게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한 장. 근데 이제 보이는 부분은 여기는 겉감으로 재단을 할 거고 나머지는 안감으로 재단할게요. 주머니 재단하려고 이렇게 주머니 라인을 잘라줬어요. 주머니를 이렇게 두 장, 접지 않고 두 장 재단했고, 이거를 접은 상태에서 두 장을 재단을 했어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이는 부분은 겉감으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요만큼만 또 두 장 재단을 할 거예요. 보이는 부분만 한 여기가 싹 보이니까 또 밑으로 한 조금 내려가지고 1.5cm 정도 내려가지고 재단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접지 않고 재단한 주머니에 이렇게 여기 오바라크 쳐가지고 이렇게 받음질을 해줄 거고요. 먼저 바지부터 봉제를 할 건데 주머니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주머니에다가 이 겉감을 이만큼 재단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앞이고 여기 뒤고요. 곡선이 있는 쪽 있죠. 둥글린 쪽에 오버로크를 미리 쳐줬어요. 그런 다음에 박음질을 해주세요. 뒤쪽에 이제 안감은 필요 없으니까 잘라버릴게요. 겉감에 주머니를 달아줘야 되는데 앞판 바지 재단할 때 여기 3cm 주머니 부분 잘라줬잖아요. 이렇게 이제 박음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안쪽으로 3cm 접어서 잘라줬던 부분을 먼저 박음질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겉과 겉이 마주보게 이렇게 해서 1cm 박음질해서 안쪽으로 넣고 앞쪽에서 또 한번 상침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뒤쪽에 이거를 주머니를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주머니를 바지 겉면이랑 겹쳐가지고 1cm 간격으로 박음질 해줄게요. 여기가 사선 방향이라 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단을 좀 밀면서 박음질을 해주세요. 다른 한쪽도 같은 방법으로 박음질을 해줄게요. 이렇게 뒤쪽으로 넘겨서 다림질을 해주세요. 다림질을 해줬으면 여기 상침을 해줄게요. 주머니 뒷면을 고정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시접 포함해서 4cm여야겠죠? 4cm 지점에 이렇게 여기를 고정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핀으로 일단은 고정을 할게요. 그래서 아랫부분도 정리를 해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일단 고정을 시킬게요. 그리고 끝에는 한 1cm 남겨주세요. 여기 이제 여기 주머니 라인 박음질을 해야 되니까 땀수는 그냥 넓게 해가지고 고정만 시킨다는 생각으로 박음질 해주세요. 그래서 주머니를 고정을 시켜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를 박음질을 할게요. 뒤쪽에 이렇게 라인을 1cm 간격으로 박음질 해주세요. 여기 라인은 오버로크를 쳐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주머니를 이렇게 다 만들어줬고 나머지 한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시접 포함해서 여기 4cm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윗부분을 고정을 딱 시켜줍니다.
다음에 여기 오버로커를 쳐주세요. 뒤에 오버로커까지 싹 쳐줬어요. 주머니를 이제 완성했으면은 미디선이랑 옆선에 오버로커를 다 쳐준 다음에 바지 앞판이랑 뒷판을 겉과 겉이 마주게 겹쳐가지고 옆선을 양쪽 옆선을 1cm 간격으로 박음질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박음질하면 한쪽이고 크잖아요. 그래서 재단할 때 우리가 무릎선 표시해줬잖아요. 그래서 무릎선이랑 밑단 끝에 중간중간 등산선 맞춰가지고 핀으로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박음질을 하시면은 더 편해요. 한쪽도 옆선 박음질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바지 통을 만들어줬어요. 바지를 하나 겉으로 뒤집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안쪽으로 넣어줄 거예요. 바지 옆선을 가름소로 싹 달아줬거든요. 그런 다음에 바지 한쪽을 겉으로 뒤집어서 안쪽으로 다른 바지 안쪽으로 넣어줬어요. 그다음 미디선을 박음질 할 거예요. 그래서 겉과 겉이 마주보게 겹쳐서 이번에도 핀으로 등산선 꽂은 다음에 안 그러면은 한쪽이 늘어나거나 꼭안 맞아요. 남아요. 여기 중심, 바지 중심선 있죠? 여기 꼭 맞춰주세요. 가름솔로 이렇게 펼쳐가지고 꼭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가랑이 부분은 뜯어지지 말라고 한번더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여기를 가름솔로 이렇게 펼쳐가지고 원래 여기 박음선에서 살짝 비켜놔가지고 1, 2mm 간격으로 한번더 박음질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랑이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앞에서 보면은 별로 티가 안 나죠? 그런 다음에 이제 허리랑 여기 밑단 4cm 잘라진 부분 있잖아요. 밑단 처리만 하면 되는데, 밑단부터 할 거예요. 그 전에 이제 파이핑을 만들어 줄 거예요. 파이핑 끈은 굵기가 최대한 좀 얇은 게 예쁘거든요. 0.3cm 정도 되고요. 좀 얇은 원단이에요. 그래서 필요 길이만큼 해서 폭은 3cm. 그래서 필요 길이만큼 재단해서 잘라 주시고, 이왕이면은 바이어스 방향으로 잘라 주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외발로 오르발로 바꿔서 이제 파이핑이 준비가 됐으면 바지 부리에다가 이렇게 아래에다가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이것도 외발로 오르발로 박음질하면 되고, 여기 끝에 겹치는 부분은 여기 양쪽 시접이 있잖아요. 바깥쪽보단 안쪽이 덜 보이니까 안쪽으로 시작해서 박음질을 할게요. 시작할 때 여기 시접 한 2.5cm 정도 남겨주세요. 여기에 나중에 이제 접어가지고 감싸야 되니까. 여기는 지금 파이핑이 여기까지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줄 거거든요. 이쪽 근처까지 일단은 박음질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 파이핑 있는 부분이랑 여기랑 잘 맞춰가지고 이거를 잘라주세요. 여기 머리 부분을 예쁘게 잘 맞춰주세요. 이렇게 감싸요. 그 다음에 박음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파이핑을 박음질해주세요. 밑에가 너무 투박하니까 좀 잘라줄게요. 다음에 다른 한쪽도 달아줄게요, 파이핑을.
바지 밑판 커프스 만들 건데요. 먼저 앞판이랑 뒷판 신지를 반만 반 정도 크기로만 이렇게 두 장을 재단을 해줬거든요. 일단은 겉면을 앞으로 이렇게 해서 반 접어가지고 다리문질을 해주세요. 여기 네개다반 접어가지고 겉면이 앞으로 오게 반 접어가지고 다려주세요. 다. 그 다음에 안쪽에 한쪽 면만 심지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심지를 붙였으면 심지 있는 쪽에 겉면에서 1cm 표시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접어가지고 다려주세요. 시접부분을 다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나중에 봉제할 때 편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네개다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 다음에 긴게 지금 뒷판이에요. 긴게 뒷판, 앞판, 뒷판. 그래서 앞판이랑 뒷판을 연결을 해줄 거예요. 겉과 겉이 마주보게 이렇게 한 다음에 옆선을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옆선을 이렇게 이렇게 일자가 아니죠. 여기가 중심이 약간 들어갔죠. 그래서 1cm 간격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옆선을 이어줬고요. 이제 가림솔로 다릴게요. 그다음에 여기도 자연스럽게 접어서 다려주세요. 가림솔로 다리고 위에도 1cm 접어가지고 다려주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좀 짧은 쪽이 앞판이에요. 여기도 여기가 뒤에 여기가 앞판. 앞뒤 구분 잘 하셔가지고 중심선이랑 옆선 맞춰주세요. 이쪽 옆선이랑. 중심선 우리 재단할 때 표시를 해줬잖아요. 가위바 표시, 가위바 표시. 표시하면서 네 군데를 맞춰줘서 이렇게 핀으로 꽂아놓고 검진을 할게요. 그다음에 외발로 발로 검진을 해주세요. 앞쪽으로 뒤집은 다음에 이걸 좀 정리를 할게요. 이거를 반을 접어가지고 다려줬었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반 접어서 여기 파이핑 끝에 딱 닿게. 마찬가지로 여기 옆선, 시접선 딱 맞춰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핀으로 고정을 일단 시킨 다음에 바운지를 할게요. 시접이 너무 많아서 조금 잘라줄게요. 겉에서 정리를 했으면 이제 다시 안쪽으로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파이프 밑에 한 0.23cm 정도의 상층을 해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마감질 해줄게요. 다른 한쪽도 마찬가지로 마감질 해주세요.
바지 밑단도 다 이제 처리가 됐어요. 한번 싹 다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요 둘레만큼 이제 허리 따라서 두께는 고무줄 뭐 길이에 따라 넓이에 따라서 틀리는데 뭐 3cm 고무줄 넣으실 거면은 시접 1cm씩 줘가지고 8cm에다가 폭 8cm에다가 둘레 길이만큼 허리 둘레 길이만큼 재단해 주시면 돼요. 시접 1cm씩 해서 2cm 더 해가지고요. 이제 허리단을 달아줄 건데요. 허리단을 사이즈에 맞게 재단을 해주세요. 저는 폭은 8.5cm 줬고요. 허리 둘레에 맞춰서 길이는 재단했고, 그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반 접어서 한번 다리고, 한쪽 시접은 1cm 접어서 다렸어요. 그다음에 옆선을 먼저 1cm 간격으로 박음질을 한 다음에 허리를 달아줄게요. 이 옆선을 가름소를 달인 다음에 4등분을 해주세요. 시접 있는 쪽, 달인 쪽 말고 안 달인 쪽을 4등분을 먼저 해주세요. 아, 여기는 옆선이랑 중심선 맞춰가지고 허리단을 핀으로 고정을 시켜주세요. 이게 시접 있는 쪽이 뒤쪽으로 갈게요. 앞쪽 말고 뒤쪽으로. 오케이. 이게 뒤쪽이에요. 이게 앞쪽. 이렇게 거실이랑 안쪽 해가지고 먼저 핀으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옆선도. 그다음에 앞쪽에 중심. 그다음에 옆선. 이렇게 한번 방지하고 앞으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또 한번 방지를 할 거거든요. 그다음에 창고만 남겨준 다음에 고무줄 넣어주면 돼요. 1cm 간격으로 방지를 뒤쪽부터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앞쪽으로 넘겨가지고 시접은 안쪽으로 넣고 이렇게 반 접어서 다렸잖아요. 그 기준선 맞춰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선을 좀 맞춰주세요. 여기. 맞춰가지고 핀으로 고정을 시켜주세요. 군데군데 좀 고정을 시켜주세요. 그래야 박음질하기 편하거든요. 여기 박음질선 있잖아요. 거기에서 약간 안 보이게 박음질선이. 핀으로 이제 듬성듬성 고정을 시켜줬으면 이제 뒤쪽부터 박음질을 할 건데 여기서는 이제 고무줄을 넣어줘야 되니까 창구멍을 7cm 정도 남긴 다음에 여기 끝에 부분 상층을 해주세요. 저는 고무줄을 1cm짜리를 두 개를 넣어줄 거라서 여기 한 번, 중간에 한 번, 이렇게 두 차례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이 창구멍 이렇게 남길게요. 그런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를 한번더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고무줄을 넣어줄 건데요. 고무줄은 허리 둘레에 한 5cm에서 7cm 작게 잘라주세요. 이게 이제 탄성이 있으니까. 위에서부터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서 이쪽으로 빼주세요. 고무줄 이렇게 겹쳐가지고 박음질해서 연결해 주세요. 그래서 튼튼하게 연결을 하고요. 이제 아래도 같은 방법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고무줄을. 위에 넣었으니까 이제 아래도 넣어주세요. 웬만하면 고무줄 꼬이지 않게 넣어주세요. 아래도 고무줄을 넣어줬고요. 서로 이어줄 서로 이렇게 이어줄게요. 이렇게 십자가로 했고요. 이런 다음에 이제 허리를 정리를 한 다음에 고무줄이 이제 골고루 퍼지게 정리를 한 다음에 창구멍만 막아주면 바지 완성입니다. 이제 창구멍을 막아줄게요.
밑단까지 완성을 했고요. 바지는 이제 완성됐으니까 이제 상의를 봉제를 해볼 건데요. 먼저 안단 심지를 붙일 거예요. 심지는 시접 포함해서 똑같은 크기로 심지를 두 장을 재단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겉과 겉이 마주보게. 겉면, 안단 겉면, 심지 겉면. 붉게 없는 겉면을 이렇게 마주보게 겹친 다음에 곡선으로 좀 더 긴 쪽 있죠. 앞쪽 말고 뒤쪽. 안으로 들어가는 쪽을 1cm 간격으로 이렇게 박음질을 해주세요. 박음질을 했으면 시접을 0.2cm만 남기고 잘라주세요. 네, 시접을 짧게 잘라줬어요. 양쪽 다. 그런 다음에 심지를 뒷면으로 붙일 거잖아요. 0.5cm만 밀어주세요. 다림질로 살짝. 그다음에 뒤집어서 여기가 뒷면이고 여기 붉기 있는 쪽이죠. 이렇게 심지를 맞춰주시고요. 겉면이 약간 1-2mm 정도만 보이게 여기 이렇게 보이게 끝에만 일단 1cm 정도 다림질 할게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다림질에서 안감 심지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안단을 심지 붙여서 만들어줬고요. 삐져나온 심지는 그냥 깔끔하게 잘라주시면 돼요. 쪽 다 같은 방법으로 심지를 붙여주세요. 얘는 카라 두 장을 재단했잖아요. 두 장 중에 한 장에만 시접 제외하고 심지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듯이 붙여주세요. 너무 당기면 늘어나니까 꾹꾹 눌러가지고 붙여주시면 돼요. 심지를 앞에서도 한번 다림질을 해볼게요. 컵스에도 심지를 붙일 건데요. 일단 먼저 겉으로 한번 이게 겉면이고 여기가 안쪽이요. 한번 접어서 다려준 다음에 반쪽에만 심지를 붙일게요. 이제 카라랑 앞판 앞쪽에다가 파이핑을 칠 거예요. 카라는 심지 붙일 쪽 말고 안 붙일 쪽 겉면에. 여기가 뒷면이고요. 겉면에다가 이렇게 1cm 간격으로 파이핑을 쳐주세요. 그때 바지 만들 때 미리 만들어뒀던 파이핑으로 접을 거예요. 여기 곡선 돌아가는 부분은 가위밥을 미리 줘가지고 봉제하기 편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싹 돌아가게. 봉제를 다 하셨으면은 앞쪽에서 파이핑이 잘 나왔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선이 너무 보이면 한 번 더 박음질을 해주세요. 앞쪽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뒤쪽 시접은 0.5cm 간격으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시접을 짧게 잘라줬어요. 앞으로 뒤집어서 다림질을 해주세요. 심지 있는 쪽이 뒤쪽으로 갈 거고요. 여기가 위로 올라올 거니까
심지 앞부터 쪽이 앞으로 해서 한번 싹 다려주세요. 앞판에다 이제 파이프를 칠 건데, 여기 앞판 앞쪽 여밍두 부분 여기랑 여기에서 여기 중간까지만 쳐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곡선으로 처리를 해주세요. 이 모서리 있는 쪽. 그래서 가위밥을 미리 내주세요. 3cm 위로 여기까지 쳐줄게요. 좀 어차피 4cm 접을 거니까요. 상관없을 것 같아요. 다른 한쪽도 파이핑 칠게요. 이번에는 방향이 달라서 아래부터 칠게요. 조금만 2, 3cm 올라와서 찔 거예요. 어차피 잘라줄 거라서 밑에는. 그리고 여기서 목선의 앞목의 한 중간쯤 여기까지만 파이핑 짜주세요. 이렇게 앞판에 파이핑을 달아줬으면 이제 안단을 박음질을 해줄 거거든요. 이렇게 겉과 겉이 마주보게 이렇게 겹쳐가지고 여기 그냥 앞쪽에만 일자로 이렇게 박음질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느질이 보이는 쪽으로 해가지고 외발로 오르발로 바람직을 해주면 됩니다. 핀으로 중간중간 꽂아주고 해줘야 박음질하기가 편해요. 앞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이번에는 밑에서부터 해줄게요. 박음질선이 보이는 쪽으로 해서 박음질을 해주세요. 앞판도 한번 파이핑 다른 쪽 한번 눌러서 다려주세요. 목선에 카라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카라 달기 전에 먼저 어깨선을 박음질을 해주세요. 겉과 겉이 마주보게 겹쳐가지고 앞판이랑 뒷판 어깨선을 이렇게 박음질을 해주세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어깨선 1cm 간격으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어깨선을 박음질했으면 가림솔로 싹 달아주세요. 그 다음에 카라를 박을 건데 어떻게 박을 거냐면 카라 중심만 맞춰가지고 뒷목 중심이랑 여기 카라 중심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 장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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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음질을 할 건데요. 여기 앞쪽은 2.5cm 남겨두시면 돼요. 우리가 처음에 단추구 2.5cm 남겼잖아요. 단추구 2.5cm 남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박음질을 하고 여기까지 2.5cm 남겨두고 이렇게 먼저 박음질을 해주시면 돼요. 이 카라 뒷목 중심부터 박음질을 해볼게요. 저는 미리 중심선이랑 여기 한 2.5cm 남겨주라고 했잖아요. 여기 라인이랑 해서 핀으로 등성성성 고정을 시켜줬고요. 그리고 여기 박음질할 때 여기는 밖으로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일단 박아줬거든요. 반대쪽도 박음질 해줄게요. 여기까지 딱 맞춰줬어요. 여기 앞쪽에 나온 부분이 여기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차이가 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저 핀으로 꽂아줬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조금 남은 거를 원래는 이렇게 좀 더 많이 박으면 되는데 제가 너무 조금 박았어요. 여기 1차로 카라를 이제 다 달아줬으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게 안단을 뒤로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같이 이렇게 박음질 할 거거든요. 당연히 이거를 살짝 뺀 다음에 그리고 끝에는 제가 살짝 오버로그 쳤긴 했는데 그래도 반 접어 가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이렇게 핀을 꽂아 줬고요. 위에서부터 마무리 할게요. 끝에는 여기 한 1cm 정도 접어 줬어요. 뒤집어주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접혀지는 카라가 되는 거거든요. 안쪽에 시접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여기를 이렇게 좀 잘라주세요. 이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어깨선 있죠? 1cm 접어가지고 어깨선에 맞춰가지고 핀으로 고정을 시켜줄게요. 파이핑 라인 따라서 곡선으로 이렇게 박음질 해주세요. 제가 이거 너무 파이핑을 짧게 달아서 여기까지 길게 해줬어야 되는 건데 좀 불편한데 여러분은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한번 뒤집어 볼게요. 여기도 깔끔하게 처리가 됐으니까 시접 정리하고 이제 여기 가운데 박음질을 할 거예요. 시접 다 잘라내고 이제 앞으로 뒤집은 다음에 여기 단추분이 양옆이 사이즈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안 맞으면 다시 봉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부분은 여기 가위밥을 내주세요. 미리 지금 가위밥을 내줬는데 여기를 가위밥을 이렇게 내주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아래 시접은 위로 올리고 위에 시접은 1cm 접어가지고 이렇게 박음진선 안 보이게 핀으로 고정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세는 살짝만 넣어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살짝 넣은 다음에 박음질 할게요. 여기도 많이 안 주시고 약간만 주세요. 시접 아래에 놓고 위로 놓고 이렇게 접어서 위에 시접은 1cm 접어서 안쪽으로 놓고 위에서 이제 상침을 할 거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내려가지고 나 손바느질로 이렇게 꿰매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상침을 하는데 여기 위에서부터 상침을 할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1, 2mm 간격으로 상침을 해주세요. 그래서 카라를 싹 달아줬어요. 안단 끝에 부분을 이렇게 내려서 공구르기로 마무리를 할게요. 여기 시접이랑 같이 공구르기나 뭐 감진질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손바느질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옆선이랑 소매 부분 달아줄 건데요. 이제 아몰선을 박음질을 하고 그런 다음에 상의 옆선이랑 소매 옆선을 이어서 박음질 할게요. 그리고 아몰선 박을 때 뒷면이랑 앞면 헷갈리지 않게 그거 살피면서 소매를 달아주셔야 돼요. 저는 여기가 뒤쪽이고 여기도
상의도 여기가 뒤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매 중심점이랑 여기 표시했죠? 여기 어깨 중심점 맞춰가지고 핀으로 먼저 고정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아래부터 핀으로 고정을 먼저 시킨 다음에 암홀선을 박음질을 할 거예요. 아무래도 소매 라인이 약간 곡선이라서 조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소매를 아래에다 두고 박음질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암홀선을 박음질을 다 했고요. 소매 옆선이랑 상의 옆선을 이렇게 이어서 박음질을 해줄게요. 옆구리선 맞춰가지고 먼저 여기 옆구리선을 맞춰 시접은 가슴솔로 이렇게 펼쳐가지고 옆구리선을 잘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소매 밑단 또잘 맞춘 다음에 핀으로 고정시키고 듬성듬성 핀을 꽂아주세요. 옆선도 마찬가지로 일단부터 맞춘 다음에 아래부터 시작할게요. 옆구리선 진행할게요. 시접은 가슴솔로 양쪽 다 펴주세요. 그런 다음에 소매 옆선 박음질합니다. 소매 옆선이랑 이렇게 옆구리선 지나서 상의 옆선까지 이렇게 박음질 해줬어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해주세요. 먼저 암홀선부터 박음질 해주세요. 반대 방향 암홀선 박음질 해주세요. 앞쪽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소매가 달린 거예요. 옆선도 박음질이 됐고. 소매에 커프스를 달아볼게요. 먼저 파이핑 장식을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소매 아랫단을 달아주면 됩니다. 파이핑 있는 끝까지 이렇게 대가지고 여기까지 잘라주세요. 그다음에 여기 시접을 0.5cm 접고 요거는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분리를 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커프스 먼저 한쪽 면에만 심지 붙여줬잖아요. 그리고 중심선 그때 우리 처음에 표시했었죠. 중심. 이렇게 해서 긴 쪽이 뒤쪽인 거예요. 뒤쪽 표시를 했어요. 왼쪽 다. 여기가 앞에. 그다음에 옆선을 박음질을 할게요. 아, 그리고 한쪽은 1cm 미리 다려줬어요. 바지랑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심지 있는 쪽 1cm 미리 다려줬어요. 커프스 옆선을 박음질하고 이렇게 다림질까지 해줬어요. 가름살로. 여기 시접선이랑 여기 시접선. 여기가 지금 앞쪽이고 여기가 뒤쪽이에요. 여기도 여기가 뒤쪽, 앞쪽 이렇게 맞춰가지고 맞춰서 핀을 꽂고 그리고 또 여기 중심선 여기 가위밥 준데 있죠? 여기랑 또 여기 가위밥 줬죠 우리? 재단할 때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다음에 네발로르발로 방지를 하셔야 돼요. 일단 여기를 달아줬고 지금 실색을 지금 이렇게 앞으로 하면 또 빨간색으로 바꿔줘야 돼서 옆에 거라도 먼저 박은 다음에 나머지 마무리를 할게요.
그럼 다음에 앞으로 뒤집어가지고 정리를 좀 할게요. 이렇게 반 접어가지고 시접은 미리 1cm 접어서 다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옆선이랑 아래 중심선이랑 다 맞춰가지고 미리 핀으로 또 고정시켜주세요. 정리한 다음에 다시 뒤집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 2mm 간격으로 상층할게요. 뒤집어서 한번 봐볼게요. 소매 밑단을 이렇게 달아줬고요. 이제 나머지 한쪽도 같은 방법으로 달아주세요. 한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4cm 시접을 줬잖아요. 4cm 간격으로 미리 다려줬어요. 이렇게 밑단을. 그런 다음에 여기 끝에 부분에 여기 안단 있는 거를 뒤집어가지고 박음질을 할 건데 요거를 약간 1cm 정도 내려서 박음질을 할게요. 그러면은 약간 내려가서 내려간 선에 맞춰서 이렇게 박음질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기존 선에서 살짝 올라가요. 왜냐면 이렇게 안 하면은 이 안단 원단이 좀 이거보다 처질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시접은 잘라주세요. 시접은 여기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이렇게 잘라줬고요. 여기 모서리 쪽도 이렇게 뒤집었을 때 예뻐지게 이렇게 다듬어 주세요. 시접을. 그러면 이렇게 반대편도 박음질 해줄 건데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원래 선이 여기거든요. 4cm 선이. 근데 여기서 1cm 정도 살짝 내려가지고 사선으로 박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시접은 잘라주세요. 위에 거는 잘라주고 아래 거는 여기 한 1cm에서 1.5cm 당겨주세요. 그리고 모서리 라인도 이렇게 이제 다림질을 할 거예요. 여기 2.5cm 선에 초코로 그려줬어요. 그래서 접어서 다릴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1cm 올라가 있잖아요. 약간 살짝 내려서 다림질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다림질은 다 됐고요. 이제 박음질만 하면 되고 이제 단추 달고 단추 구멍 뚫으면 되거든요. 박음질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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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다리고 다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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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고요. 그래서 밑단은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단추를 달고 단추 달기 전에 이제 왼쪽에 주머니를 이제 양쪽에 달 수도 있는데 한쪽만 달 경우에는 무조건 왼쪽에 다시면 돼요. 입었을 때 왼쪽에 다시면 돼요. 그래서 주머니를 재단을 했고요. 아래는 한 장 1cm 시접, 위에 거는 골선으로 한 장 시접, 그리고 요거는 파이핑 대신 여기 이거 원단을 반을 접어가지고 넣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심지는 여기 한쪽만 넣어서 심지를 붙일 거예요.
겉면이 앞으로 보기 해서 반을 접어주세요. 다음에 심지를 한쪽만 붙일게요. 시접 대하고 심지를 붙이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이것도 반으로 일단 접어주세요. 파이핑 대신 원단을 반을 접어서 장식을 해줄 거거든요. 파이핑을 하면은 이게 끈 때문에 옆에 접을 때 너무 투박해서 그냥 원단으로 할 거고, 이 가운데 부분에, 접히는 부분에 심지를 붙여주세요. 그래야지 약간 빳빳해가지고 예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반 접을게요. 그래서 접어, 가림질 해주세요. 요거를 이렇게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거랑 이거랑 여기 한 0.5cm 보이게 선이 이렇게 박음질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접어가지고 여기랑 여기랑 1cm 접어 다려가지고 상의 왼쪽 가슴에 달아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위에 시접 1cm 접어서 다린 다음에 초록색 라인 0.5cm 남기고 이렇게 위로 접어서 상침해 주세요. 그 다음에 시접분 초코로 그려준 다음에 안쪽으로 접어서 다려주세요. 시접은 좀 잘라줄게요. 이 정도에 닿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2mm 간격으로 이렇게 상침해주세요. 뜯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기역자로 박음질했어요. 이제 단추를 달아줄 건데요. 여자는 입었을 때 왼쪽에 달고 남자는 오른쪽에 달면 되고요. 여기서 8cm 아래에 첫 단추를 시작하시면 되고, 간격은 한 9cm 정도 띄어가지고 한 5개 정도 달아줄 거예요. 그리고 파이핑에서부터 한약 단추 간격이 1cm 정도 되게. 여기랑 여기 사이가 1cm 정도 되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단추 길이는 단추 길이 플러스 두께 하시면 되거든요. 미리 단추구멍 자리를 이렇게 표시를 해줬거든요. 8cm 아래에. 여기는 여기랑 마찬가지로 1cm 파이핑 길이 포함해서 1cm 띄고 나서 약 1.13mm 정도 촉구선을 그어줬어요. 5개. 여기도 파이핑 길이 포함해서 1cm 띄고 여기서부터 단추를 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도 이렇게 단추 달아줬고 단추구멍까지 뚫어줬어요. 주머니 포켓도 달아줬고요. 커프스 밑에 파이핑도 달아줬고, 바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밑단에 파이핑 넣고, 바지 주머니는 안감 처리해서 가볍게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자마 만들기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